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, 우리 선희 선생님은 막 음식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. 종횡무진.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. 네. 자, 오늘 준비한 거는 뭐죠? 예, 유인균 발효 청국장으로 전을 부쳐왔습니다. 예, 네. 기발합니다, 아이디어가. 그 오늘 주제 맞게 청국장은 들어갔고요. 네. 그죠? 그럼 안에 또 뭐뭐가 들어갔어요? 야채가 네.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네, 청고추, 홍고추. 예, 그렇게 하고 쪽파. 아, 예. 예. 우리가 그 콩이 조금 맛이 조금 밍밍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고추를 좀 넣어가지고 또 쪽파에 또 조금 청량감 이런 걸 더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맛이 산뜻하고 먹어도 좀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이 되고요. 예. 이번에 이거 만드는데 청국장이 너무 잘 됐어요. 아, 예. 예, 알알이 다 이렇게 쫀득쫀득하네. 예, 발효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열어보는 순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. 그 전 안 부친 거 좀 가져오시지 그러셨어요. 아, 생각만 해도 가져오겠습니다. 아니, 왜 그러냐면은 쟤들 윤기를 써가지고 청국장을 정확하게 시간 맞추면 정말 잘 됩니다. 네. 그 우리가 늘 청국장 하면 바실러스만 생각하는데 네. 그건 기본이고 그죠? 네. 그 쫀쫀한 그 맛을 압니다. 제가 네. 먹어봤기 때문에 정말 먹어보신 분은 많이 압니다. 예. 아, 정말 잘하셨습니다. 네. 정말. 그리고 이 청국장에 고추가 들어간 거는 네. 청국장 자체가 어른들은 좋아하는 맛이지만은 먹을 때 약간의 사람들이 된장인데 하는 느낌인데 거기서 고추가 들어가면 훨씬 나아요. 네. 여러분들도 아마 요렇게 정보를 들으시고 네.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구나 하는 느낌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. 그죠? 네. 예. 이건 굉장히 뭐 간단하거든요. 뭐 우리 밀가루에다가 뭐 가진 아까 야채 넣고 청국장만 있으면은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서 예. 사실 색깔이 구웠을 때 너무 예뻤는데 지금 조금 이랬습니다. 맞아요. 색깔에 상관하지 마시고 맛은 짱입니다. 정말 맞습니다. 장에도 좋고요. 예, 예. 이런 걸 몇 좀만 먹고 나면 달라요. 우리끼리 얘기지만 달라요. 화장실이 달라져요. 예. 예, 어쨌든 구우신다고 수고하셨고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.